개천절 시간 한번 좀 흘렀기 때문에 우리 저기 건봉은 아무 아 건봉 여기 있습니다. 아니 건봉 차 대고 있습니다. 아 차 대고 그런 말은 시간 관계상 우리 개천절 좀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중학생 초등학생들 개천절 행사 때 너무 잘해줘가지고 특별히 표창식을 거행하기로 했습니다. 지금부터 천부 72,400년 한기 9219년 개천 5919년 지난 10월 3일 양력 개천절 개천대제 민족공동행사에 참여하여 천부경 금공과 아리랑 금공 등을 시연함으로써 1만 년 전통의 무예를 자랑스럽게 펼친 중학생, 초등학생 음악인 3명에게 표창하는 표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마고 천부의 가르침을 이어 천부경, 3일 신고, 참전 개경의 가르침으로 홍의 인간 세상을 실현하신 역대 한인, 한웅, 당군과 호국 영령 조상들께 보은의 묵념을 드리겠습니다. 모두 일어나 주십시오. 일동 묵념. 자랑스러운 태극기 아래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네, 태극기에 대한 명세로 묵념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자, 모두 앉아주세요. 다른 형식은 시간 관계상 그리고 여건상 생략하고 바로 표창식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개천절 개천대제 민족 공동행사 대회장이신 박종구 대회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또 주관단체로서 개천절 세계평화축제조직위원회 위원장인 제가 표창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금효, 고성효, 금산, 고대원, 금풍, 고대영 앞으로 나와주세요. 자, 중간에 서실 때 중간에 자 우선 일동 경례 하시고 경례 하세요. 네. 자, 뒤로 보시고 들어 가운데 서야 뒤로 보시고 거마라는 말이 거마라는 거 거마 우리 제일
나이가 있는 고성영 중학생을 대표로 해서 표창장을 낭독하겠습니다. 표창장 번호 72,400, 9,219, 5,919, 4,355, 2022-1003 성명 고성효 소속 상명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중학교 3학년 4반 위 학생은 이천건가 학인으로서 한기 9219년 10월 3일 5918주년 개천절 국중대회에서 기지개 금공, 아리랑 금공, 체로키 금공의 탁월한 시연을 통하여 우리 1만년 전통 무예의 기품을 발휘하였기에 이에 표창함. 그 다음에 같은 내용입니다. 고대운 세금정 초등학교 6학년 6반 고대형 세금정 초등학교 3학년 5반 근데 6학년 6반 아닌데요? 8반이요. 8반이요. 이상한데. 나중에 꽂혀줄게. 내가 어쩌다가 6학년 6학년 8반 맞죠? 오 8번 오. 고대운 세금정 초등학교 6학년 8반 오 네. 5분 자. 6학년 6반 아니다. 수고했어요. 뒤로 돌아야지. 아니, 뒤로 들어가서 인사해야지. 손 찍어야 되고. 병네. 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쪽에서 사진을 찍어줘야지. 맞아. 우리 여기 서서 서서 그 사진을 좀 찍어요. 사진을 기념 사진을 다 같이 가서 찍어줘야지. 다 같이 가서 우선 몇시오 건데? 6학년 6반이었어. 3으로 오나 안 오나 아 갔나 거기? 알았어 했을 거는 또 내가 찍을게. 아니 저 찍을게.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일로 오세요. 같이 찍어주세요. 예, 미래의 또 주인공들하고 사진을 찍어놔야지. 그래 우리 좀 멋지게 해야지. 미래의 멋진 대표들. 미래의 주인공들. 자, 찍습니다. 하나, 둘, 셋. 가운데서 찍어야 왜 이렇게 옆으로 가? 하나, 둘, 셋. 하나. 아, 이거 각각 펼 필요 없지, 참. 그렇지. 착하게 안 되는 소리가 안 나나? 아니 소리가 나요. 이제 화면에 하나, 둘, 셋. 한번 소리 나는. 자, 세 카드 찍었으니까. 저 상만 받은 사람. 고마워만. 상 받은 사람만 찍었어. 이제 상 받은 사람은 고마워. 상 받은 사람. 이게 왜 똑같아요? 고마워만. 잘 찍어. 이게 뭐야? 상장만 받으면 내가 상금을 주겠네. 사진 찍어야 돼. 저기 사부의 만 원은 백만 원과 마찬가지야. 공 두 개하고 천만 원이 천만 원. 만 원이지만 천만 원이야. 가요. 가요. 천만 원을 천만 원이야. 만 원이지만 사부야. 아유 이제 받았으면 또 하나 둘. 예 가요. 하나 둘 셋. 하나 또 하나 둘 셋. 됐습니다.
나 엄마 옆에 있을래. 자, 일로 와. 니네들 앞에 1, 2, 3, 서. 나 가운데. 1, 2, 3, 앞에 서. 똑같이. 1, 2, 3, 서. 옳지. 쫑골로. 하나, 자, 여기 보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셋. 오케이. 모여봐. 다시 한 번. 다정하게. 하나. 하나, 둘, 셋. 됐고요. 또. 상 받은 사람만 찍을 거야? 아, 찍었어요. 오케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아. 한쪽 맞았어. 우리 저기 뭐야 오늘 지호천왕 뚝신사 그 행사하신 분들이 오기로 했는데 아직 도착이 안 되네요. 자, 우리는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오늘 오신 기념으로 천부경 역사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한 30분 정도 줄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천권가 여러분들은 반드시 알아야 돼요. 천부경 3일신고 천부경 꼭 읽고 내용 이해하고 역사까지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집안에 수련의 손님들 만나면 또 갑자기 없어지도록 놀라지 마시고 빨리 끝내면 됩니다. 자, 우리 천부경 3일신고 천부경 우리 제가 들어가기 전에 요 유물을 보세요. 요 유물이 어떤 유물이냐면은 한웅 할아버지께서 하늘나라에서 박달 나라로 내려오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웅족과 호족의 전쟁을 평정하는 데 종식시키는 거예요. 요 유물을 보면은 가운데 삼족조가 있어요. 삼족조. 세발 달린 새가 있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으로 호랑이와 곰이 새길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삼족조는 한웅할 때 웅자가 수컷 새웅자예요. 날개가 큰 새웅자고 그 다음에 왼쪽은 곰, 오른쪽은 호랑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그래서 한웅 할아버지가 웅족과 호족을 가르친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낸 역사적 유물이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때 펼치신 가르침이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계령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침을 받고서 백성이 된 족속은 웅족이고 게을러서 따라주지 않았어. 따르지도 않고 하면서 추방된 족속은 호족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호족이 다시 중국 쪽으로 들어와요. 그래가지고 유전인자가 지금의 중국 쪽으로 이어집니다. 여기 하은조로 내려오면서 이 전쟁의 불씨야 사실은 전쟁의 불씨가 유전자가 계속 내려온 거예요. 원래 황제 은원이 이 호족의 호족을 백성으로 삼은 나라예요. 웅족이 지배족인데 그 유전자들이 계속 남아 있었어. 그래서 전쟁의 불씨가 항상 살아 있는데 웅족은 그래도 가르침을 받아서 나중에 원래는 중심족이에요. 한국 시대 때 오부가 있었거든요. 오가 이전에 오부가 있었어요. 자, 오가는 도객을 유무해요. 저가, 구가, 양가, 우가, 마가 이게 5분인데 그 이전에 나반시대 때 즉 한인시대 이전에 삼신시대라 그래요. 근데 나반시대야. 그거를 부도지의 기록에 의하면 유인시 시대예요. 유인시 시대 때 5방 제도가 있어요. 5부 뭐냐면은 청룡, 백호, 주작, 현구 그 다음에 중앙에 황웅, 여신, 곰이에요. 그래서 곰이 계류부였습니다. 고구려를 치면 원래 유인씨가 계류부 주인으로서 임금을 하신 분이에요. 유인씨가 유인씨의 후손이 유호씨가 계세요. 그 유호씨가 고씨예요. 회씨고 곰족이에요. 웅족. 자, 그렇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그런데 한인씨가 유인씨를 이어서 한국을 약 천년간 다스리고 그 다음에 웅족과 호족이 말기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한웅을 천왕으로 봉해갖고 보내는 겁니다. 천명을 내려서. 그래서 세상이 평정되면서 박달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를 하늘에 도를 펼쳤다 해서 천부의 도를 펼쳤다 해서 개천이 납니다. 그래서
제세 이화라는 것은 한옥 할아버지가 하늘나라에서 즉 한국에서 닭달 땅 밝은 땅으로 내려오셔가지고 하늘의 도 천부경 천부 삼일신고 참전경에 그 가르침을 펼쳤다 해서 교칭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서 홍익관 세상을 이뤘고 그 다음에 1565년이 흘러가지고 서기 전 1333년에 당군 할아버지께서 그 다시 또 말기가 되니까 배달한 나라 말기가 되니까 세상이 어지러웠었어. 그래가지고 다시 홍익관 세상을 이루었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 개천일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이미 세상은 열 있었고 개천되어 있었는데 세상이 어지럽기 때문에 다시 재현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홍익관. 그래서 당군 개천이냐 한 개천이냐 이렇게 사상적으로 문제가 있지만은 그래도 원래 원조는 한운 개천이고 그 다음에 당군 할배는 다시 개천을 실현하신 분이다. 부흥시키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천부경이 언제부터 내려왔냐. 천부 상경 중에 제일 중요한 원전이 바로 주경이 천부경이에요. 천부경을 다섯 가지로 나눠서 풀이한 것이 삼일신고 그리고 다시 더 자세하게 366조목으로 나눈 게 풀이한 게 참전경입니다. 천부경이 과연 언제부터 내려왔을까? 여보세요. 이걸 보면은 완전히 그림문자예요. 그림문자. 이건 각골문자도 아니고 그 이전에 원형되는 상형문자예요. 그림글자. 그냥 그림글자라 보면 돼요. 이 글자가 언제 그 적거냐? 요 유물이 유적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오키나와 해저 유적이 피라미드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세계적 문자를 일본 잠수부가 따와가지고 세상에 공개한 거예요. 신문에서 일본 신문에도 실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학자들이 그걸 연구해 보니까 12,000년 됐다 또는 아무리 늦어도 3,000년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서기전 천년경에 마지막으로 깔아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전에 깔아앉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자로 보면은 당군조선 중기 문자 이전의 문자예요. 당군조선 초기에는 과두문이라고 또 문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보다도 이게 더 오래된 문자라 따지고 보면 예를 들어서 심장이 걸려있어요. 심장 요게 심장 모양인데 지금은 마음심자예요. 근데 마음심자는 여기서 변형된 글자입니다. 완전히 심장 모양이 완전히 심장을 간략하게 심장인 줄 알 수 있도록 딱 표현해놨어요. 그림으로. 이거는 원래 상형문자, 원조 상형문자 다 읽으시면 돼요. 요것이 나중에 내려오면서 좀 예술적 가치를 보태면서 녹두문이 되고 그 다음에 과두문이 되고 이렇게 내려오면서 나중에 전서책, 각골문 이렇게 변형하고 나중에 예서체, 지금은 해서체로만 있었죠. 그래서 이 문자는 태양도에 걸려있어요. 태양도 이게 햇살이 아홉 개로 그려져 있습니다. 기가 충만하게 구로 상징적으로 나타냈어요. 근데 당군조선 시대 때 보면은 태양을 사로 이렇게 사방으로 퍼지는 모양으로 글자된 게 있습니다. 예. 그보다도 더 원시적인 문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요게 12,000년 또는 3,000년 전 문자다. 제가 볼 때는 한국인에서도 한인 할아버지 이전의 문자다 이렇게 봐요. 자 여기서 저 앞에 우리 금자님이 기증하신 유물이 있어. 공산옥기인데 저 유물에 쓰여진 글자가 이 글자가 있어요. 요 글자가 있습니다. 자, 요 글자가 뭐냐면은 지금은 우리가 요렇게 쓰고 있어. 하늘천자. 하늘천자 요 이전에는 네모로 돼 있었어. 요게 있어요. 원문자가 요거예요. 요렇게 흘러가. 요게 하늘천자입니다. 사람, 큰 사람 위에 머리에 얹고 있는 게 하늘이라. 머리에 얹고 있다. 상징적으로 나타낸 게 이게 하늘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 게 아니고 요거를 강조한 거예요. 하늘. 그 다음에 요거는 머리고 요거는 몸체의 꼬리고 다리가 두 개야. 다리가 두 개의 동물이 뭐예요? 세죠. 셉니다. 셋. 셋인데 나중에 눈을 그려가지고 세 조자가 되는 거야. 눈은. 요게 눈이에요. 눈은. 세 조자가 되는 거예요. 원래 제 모양을 간략하게 나타낸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눈이야. 눈. 눈. 눈인데 사람 인자가 그려져 있어. 뭐냐. 눈 목자에다가 사람 인자가 볼겐자야. 응? 원초적인 문자입니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뭔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든 글자예요. 이런 글자다가 글자가 엄청 많은데 우리가 무시한다는 거죠. 저게 6천년 된 유물입니다. 즉 대달나라 초기 때 또는 한국말기 때 문자라 이 말입니다. 이것이 변형돼가지고 나중에 새로운 문자가 형태로 만들어진 게 녹동은 사슴뿔 모양이야. 그냥. 그 다음에 서기전 3500년경에 태어복희가 용서 용이 용틀이 많은 모양으로 글자를 만든 거예요. 서체야. 서체. 서체. 한 서체로 보면 돼. 그 다음에 치우쳐낼 때 화서 꽃 모양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자부순리는 비가 내리는 모양으로 글자를 만들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창이라는 분이 조종문, 즉 세발종 모양으로 아주 날카롭게 만든 글자가 형태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두분해서 올챙이 모양으로 옥수수 수제비 만들 때 깨지는 모양으로 만들어진 글자가 있어요. 그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다른 글자도 찾아본 거 있을 건데 아직 밝혀진 거는 많이는 없어요. 조종문은 있고 과두문은 중국에 지금 비석으로 남아있어요. 그 비석이 바로 서기전 2267년 급수출년에 도산회의가 있었는데 시술을 하고 나서 그 순임금의 신하였던 우가 공덕비를 남학형산 구르공 꼭대기에다가 세웠는데 그게 돌돌돌 구르려 내려와가지고 송나라 때 몇천 년 지났죠. 송나라 때 발견이 됐어. 약 천년경에 서기전. 그것을 그 당시에 아 이거는 우가 세운 비석이다 해가지고 치수 기념비다 해가지고 뽕을 따가지고 또 정각을 짓고 그랬었어요. 그 글자 77자 중에서 40억자를 따가지고 조선시대 허목 선생이 동해 삼척 지역에 치수 때문에 그거를 뭐라냐 평수토 창문 천비문이 있어. 물과 땅을 다스리는 그 기념으로 또는 기원으로 나타내면서 만든 비석이 있어요. 이 당구조선 초기라는 올챙이 문자, 과두문이 있었다는 거고 그 이전에 대달라는 녹두문이고 그 이전에 문자다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마고시대 때 15,000년 된 유물에도 문자가 새겨져 있어요. 아 이거 연구해야 됩니다. 아주 간략하면서도 해독이 불가능해 아직까지. 그런 문자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런 문자가 있어요. 이렇게 된 문자 있어. 이게 발족자인지 뭔지. 응? 왜냐하면 문자는 무조건 발전하는 게 아닙니다. 후퇴할 수도 있어요. 갔다가 다시 한 번 더 발전된 글자를 될 수 있어요. 그걸 보면 어떻게 되냐면 각골 문자 이게 아들 자자인데 그 문으로는 또 이게 이게 주조를 하게 되면 모양이 바로 안 나와요. 막 붙어갖고 나오고 막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요런 글자가 있어. 요게 이제 금문이요. 요 금문 전에는 이 글자예요. 금문 글자 전에 각골문 형태가 요거예요. 그 다음에 요게 뭐냐, 어떻게 변하냐면은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왕자. 그래서 이게 당구조선 중기 때 있었던 문자이기 때문에 우왕. 그래서 왕을 이렇게 읽어요. 예. 중국 사람은 몇 번 깨어나도 못 읽습니다. 왜 왕인지 우리는 알아요. 가르토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자 그런 예로 문자는 간단했는데 다시 이상하게 생겼어. 다시 간단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변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글과 우리가 쉽게 말하는 한글과
지금 쓰는 상형 문자는 원래 우리 조상들이 만든 문자예요. 읽을 때 그 글자를 가림표로 읽은 겁니다. 아무리 복잡해도 그 글자에 소리 글자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이 표준음이었답니다. 당조 시대 때 표준음. 그것이 음이 변해가지고 지금 중국어로 변한 거고 우리는 아주 아직도 거의 원칙에 맞게 발음하고 있는 겁니다. 마고 청복행이라 제가 이름을 붙였어요. 왜? 한인 할아버지 시대 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이전 시대 글자 다 보고 한국 이전의 글자가 아닐까. 이게 원초적인 상형 문자다. 이래 보고 쓰기 전 만년이면은 마고 시대입니다. 물론 마고 한미가 다스린 시대는 아니고 화백 시대. 황공시, 청공시, 흑소시, 백소시가 다스리는 화백 시대 때 해당돼요. 쓰기 전 만년이면. 그리고 쓰기 전 8000년경에 사방 분거를 하면서 약 1000년에 걸쳐서 이동을 해요. 천산산맥을 거쳤어. 그 천산산맥 쪽으로 온 게 약 1000년이 걸려. 그때는 사람들이 다 퍼졌어. 저 마주쪽까지 다 퍼진 거예요. 그래서 홍산 유물이 서기 전 7000년경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이미 옥노예가 나와. 노예를 키웠어요. 노예를 키웠다는 것은 비단 옷을 입었다 이 소리입니다. 마고 하면은 이제 삼마자 붙여가지고 삼백 옷을 입었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은 신습기 시대다. 습기로 무기 있으면 그릇 기자인데 도구로 따질 때는 신습기 시대야 아니냐 이렇게 하지만은 실제로 돌도끼도 있고 귀걸이가 오금이라고 있었어요. 오금은 뭐냐면은 금과 구리를 합금하면 오금이 생겨. 그때 이미 금속 기술이 있었다는 거야. 비밀리적인 다른 사람들은 쓸 수 없지. 일반 사람들은 그 기술이 비전되는 있다는 거야. 아직 보면은 집에 그걸 자 그런 식으로 문자가 이미 있었고 천지인을 상징하는 형태의 기물이 다 있었다는 거야. 천부란 말은 마고 할미 시대 시작되면서 그 이전의 천부를 계승했다 돼 있어요. 이 마고 할미는 서기 전 7378년 개해년에 시작됐어요. 이거는 기록에 의해서 한국 시대가 서기 전 7197년 그 다음에 63182년이 마고 시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하기 하면은 편하게 딱 떨어집니다. 그것이 서기 전 7378년 개해년에 해당됩니다. 왜 개해년이냐? 갑자 을축할 때는 이 갑자가 언제부터 생기냐면은 서기 전 3500년경 태오복기씨가 머리로 제일 앞으로 세웠어요. 왜냐면 지금 시간을 보세요. 자시 축시할 때 자시를 12시로 맞춰놨어. 11시에서 새벽 1시. 그런데 원래는 해가 해시 해가 개해년이 문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10월 상달 이야기하잖아요. 10월 상달이 해월이야. 11월 달이 자월이고 12월 달이 축월이고 그 다음에 정월이 인월이에요. 1월을 우리는 정월이라 하고 10월을 상달이라 그랬어요. 왜 상달이냐? 조상님한테 먼저 제사 지내고 그러니까 10월 달이 다 묘사 지내고 다 하잖아요. 그 풍습이 아직도 내려가 있어. 조상님한테 아 고맙습니다 하면서 추수감사에서 비슷하게 그게 해당되죠. 고맙습니다 하고 먼저 제사 지내고 한 두 달 지나가지고 정월이 시작되죠. 봄철 그는 1월 2월 3월 하는 것은 계절에 맞춘 거예요. 그래서 상달은 10월이 해월이다. 해 이 대해년 해 이 해가 핵이라는 뜻이에요. 나중에 중심이라는 뜻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개해한테 개자가 또 열 개자예요. 이 개자가 원래 이 글자에서 나와요. 여기 있어. 여기서 나와요. 이게 이 모양 뭔 모양입니까? 응? 이 모양. 응? 이 모양이라고. 열개자예요. 사방으로 나타내면서 역법이 시작되는 걸 알려주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천부경을
단적으로 언제부터 시작됐다 단정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미 청포라는 말은 마고시 때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시대가 흐르면서 마고성 지금으로 말하면 부두지에 의하면은 파밀고원에 해당돼요. 거기는 원래는 살기 좋았는데 서기전 한 8000년경 되니까 인구도 많이 불어나서 한 7만 2천 명인가 불어났어요. 그 도시 국가인데 그 정도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 당시에. 그래서 식량이 딸렸어요. 저샘이 흐르는 물이 말라버리고 샘이 말라버리고 이런 게 있어요. 그건 이제 비유적으로 또 적었다 볼 수 있어. 왜? 목축을 하면서 젖을 먹으면은 그리고 땅에서 나는 것이 하늘에서 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런 식으로 비유를 적을 수 있어요. 식량난이 발생해서 사방으로 분거가 일어납니다. 그때 처음으로 포도를 따먹게 돼가지고 이빨이 생겼다. 남의 다른 생명을 먹기 시작해서 이빨이 생겼다. 그런 비유적으로 생긴 글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식량량 때문에 사방 분거를 했는데 황공시 제 장소는 제일 추운 지방으로 떠났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살기 좋은 곳으로 보내고 그 마고 복분을 맹세하면서 혼자 책임을 짊어지는 거예요. 세상을 구해야 되는데 내가 책임을 못 졌다 해가지고 북한 땅으로 가요. 천산주가 북쪽에 있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분명하면서도 추워요. 그죠? 추워요. 다른 열대지방은 겨울에도 먹을 수 있어. 먹을 게 뭐 여름이 항상 거의 봄, 여름이니까 먹을 게 많이 있어. 근데 북쪽으로 가면은 겨울에는 먹을 게 없단 말이야. 그래서 나온 게 식량이 뭐냐? 칡입니다. 당군 할아버지가 칡을 많이 드셔가지고 수염이 길게 났다고 부두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식으로 북쪽이 살기 어려운 땅이지만은 자연에 적응을 하면서 머리가 발전하는 거예요. 그죠? 머리가 좋아지고. 자, 여하튼 천부경은 한인 할아버지 이전에 천부경이 근원이 있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정립이 언제 됐느냐? 최소한 한인 할아버지 때 정립은 됐다. 이렇게 됩니다. 그게 언제쯤이냐? 서기 전 5000년경. 서기 전 5000년. 서기 전 5000년경에 한인 할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시 세웠어요. 그 세운 기록은 참재개경 총론에 대홍수 때문에 다시 나라를 정비했다 나옵니다. 그 이전이 유인시 시대, 그 이전이 황공시 시대, 합 3000년 이렇게 부도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서기 전 7197년부터 약 1000년씩 자르면 1100년씩 자르면 서기 5000년경에는 천부경 3일신고 참재개경이 이미 정립이 됐다 이겁니다. 완전히 갖춰진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게 천부 3인이 이미 갖춰졌어. 언제? 서기전 7000년경에 서기전 7000년경에 천부 3인 원방각에 해당하는 천부 3인 거울, 방울, 칼 이것이 이미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왕권이 생기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평정하고 또 반란을 일으키면 평정하고 이런 역할을 다 했습니다. 거기서 보여주는 기록이 부도지에 이 앞서에도 있어요. 사방 분거할 때도 그런 현상이 일어났었어요. 근데 한국시대 3000년이 흐르면서 다시 또 일어나 웅족과 호족의 난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 제7대 지휘리 한인이 원방각 원방각과 원방계약에 해당하는 이 통치수단, 상징, 통치 상징인 청동거울, 청동방울, 청동금 이거를 전수하면서 세상을 홍인세 만들어라, 홍인간 세상을 만들어라 이렇게 하면서 천명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서기전 3897년에 대달나라가 씁니다. 한웅 할아버지가 천부 상경을 가지고 세상을 다시 홍인간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때 한웅 할아버지께서 천부경을 신지혁덕에게 녹도문으로 새기게 했어. 그것이 세상에 내려오는 당군 천부경 완성됐죠. 실제로는 물론 당군 조선 시대 때도 천부경을 새기고 했을 겁니다 분명히. 근데 원래 천부경은 한웅 할아버지 시대 때 서기전
3897년경에 신지혁덕이 생긴 세계 천부경이 거기 녹동문 천부경이 정비문 천부경이에요. 그것이 너무 전설이 오래 시대가 많이 흐르니까 당문 천부경 이렇게 전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한당국이 소도경전본원의 최천 선생이 신지의 정비문 천부경을 보고 미양산에다가 당궁굴 옆에 근처에 돌벽에다가 열평된 돌벽에다가 새겠다. 그걸 찾은 분이 누구냐? 그걸 찾은 분이 1916년 9월 9일 개인수 선생이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탑보를 했어. 처음에는 탑보를 못했어요.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탑보를 했는데 이거를 개인수 선생이 이미 알고 있어요. 왜? 한당국이 소도보 경전 보는 그거는 이미 태백 일사가 합헌이 돼가지고 발간이 됐는데 1911년에 이미 30% 발간했어. 한당국이를 16년에 발견했어요. 그거는 이 선생이 매양산에 가면은 최춘 선생이 새긴 천복이 있나니라 하면서 가르쳐 줬거든. 그래서 찾아서 약 10년간 아마 약초를 캔 거예요.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서울에서 온 사람을 만났어. 저기 평양에서 만나가지고 당궁계로 갖다 주라 한 거예요. 자, 당궁계는 언제 창립이 됐어요? 저 중광이 1909년 나철 선생이 1월 15일 날 대종교 당궁계를 그 당시에 당궁계입니다. 중광을 했어요. 원래 있었던 우리 당군 할아버지 종교인데 중광을 했대. 다시 이렇게 따는 거예요. 그때 이기 선생, 계유 선생 다 참여했어요. 당궁계 성립할 때. 나중에 이제 당궁계가 서울에, 그 다음에 대종교는 만주 쪽으로 가면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대종교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계유 선생이 발견한 천부경이 바로 이겁니다. 여기에 묘양산 석백번 천부경이라고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어요. 김태경이란 분이 소장, 그 다음에 김태현이란 분이 공개 이렇게 돼 있어. 내가 김태현 사람은 찾아냈어요. 당신이 공개한 거 맞냐? 맞다. 그랬어. 그러면 김태경 선생을 아느냐? 어떻게 얻느냐? 아직 답을 못 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복사를 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우리 대종교 박민자 총중교님이 또 가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 보여주세요. 몇 번 이야기했나? 아직 못 봤어요. 요건지 아닌지는 몰라. 그런데 대종교 쪽에서 내려오는 거는 갖고 오는 천부경을 석백본으로 잘못 알고 있어요. 우리 검찰님도 잘못 알고 있는데 알았다. 그래서 1916년에 계수승이 발견한 거를 나중에 31년이 지났어. 31년 정도 지난 때에 1947년에 6월달에 박동호 선생, 우리 박동호 선생입니다. 천부경 비석을 기념으로 조성해서 천부경을 전하려고 엄청 애를 쓰신 분이, 그분이 실제 답사해가지고 또 발견한 거야. 계수 선생 다음으로 발견해가지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그 증거를 남기 위해서 저는 비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1960년도에 박동호 선생 당신의 가묘를 만들면서 상석을 앞에 놨는데 거기에 천부경이 새겨져 있습니다. 1960년도. 그 다음에 저 비석은 1984년도에 조성해서 태계원 천부승전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또 일설에 의하면 김일원 선생이라고 하시죠. 그 양반도 많이 돌아다녀서 한의산 저기 뭡니까 시장 본초 지하십니다. 그분도 발견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김일훈 선생. 일훈. 김일훈. 그 양반도 엄청 신기 돌아다니거든. 그래서 거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2020년 2월 28일 북한에서 백두산 장군봉에서 대리석 천부경을 매립된 것을 발굴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은 1930년대 초에 대종교 독립군들이 백두산 정구봉에 묻어놓고 갔다 이런 전설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발굴한 겁니다. 이 천부경은 지금 복사가 없나요? 여기 이 천부경은 각골문 천부경으로 내려오는 고려시대 미남부 농은 선생 본 천부경하고 글자가 똑같습니다. 100%일치. 100%일치합니다. 요 비석에, 비석이 아니고 대리석에 새해진 글자예요. 요 글자체는 1380년경에 천부경을 썼다는 농원 미남부 선생이 쓴 각골문하고 제가 똑같아요. 100%. 최채원 선생 다음에 나타난 천부경이 예, 농원 선생 천부경. 그 다음에 역사를 너무 줄입니다. 제가 생략을 많이 한 거예요. 그 사이에 천부경을 찬양하고 막 그런 글이 있습니다. 개감유록에도 천부경은 인경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개감유록은 1500년경 쓰기. 자, 그 후에 자, 말기 조선 말기 때 1850년경에 노사 계정진 선생이 또 천부경을 언급했어요. 또 천비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뤄보면은 천부경은 뭐 완전히 공개적으로 이렇게 유통된 건 아니지만은 전해 내려오고 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대종교인들이 환통하면서 천부경이 그냥 확 퍼진 거예요. 그리고 어떻다고요? 자, 1916년에 개윤수 선생이 당군교로 전달했는데 1919년에 당군교의 대선사 윤효정 선생이 이 탁본을 보고 전병훈 선생한테 달려가. 중국의 망명에 있는 전병훈 선생한테. 1920년도에 전병훈 선생이 정신철학 통편을 막 내려고 했는데 받아본 거예요. 천부경. 그래서 천부경을 1년간 연구해가지고 제일 앞장에다 실었어요. 그 책을 약 100국에다가 보냈어요. 그래서 서양의 대석학들이 와 천부경 하면서 이렇게 찬양 문구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다. 당신의 나라는 처음부터 성인이 세운 나라네. 막 이런 식으로. 근데 심지어는 이제 천부경을 모르는 사람한테 물은 게 박 누구죠? 서울대 박종호 선생님. 그 양반한테 하이데거인가? 그 양반이 물으니까 천부경 해석 좀 해주시오 하니까 해석을 못했다는 거예요. 내 말 참패요. 자, 여튼간에 천부경은 전병훈 선생이 물론 자 주의 각자지만은 천부경을 세상에 알렸다는 공헌이 있어요. 그래서 저 비석에 우리 박동호 선생이 전병훈 선생을 12승인에다가 예, 모셨습니다. 예. 그때부터 이제 천부경이 막 퍼져나가요. 1921년도에 당군교하고 대종교가 갈릴 때가 1911년도 중에 갈라지면서 독립운동 쪽으로 간 거는 대종교고 서울에 먼 거는 당군교 이래요. 그때부터 천부경 연구가 보편화됩니다. 그 다음에 1940년도에는 대중교회가 교인들이 다 이제 천부경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어떻게 돼요? 처음에는 천부경이 가짜다 뭐 이런 소문도 있고 했었죠. 신채유 선생님도 대석학이지만은 아 기묘한가 했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왜냐면 이게 현대문이 아니거든. 아니 알맹이 글자만 있어. 어디서 끊을지도 몰라. 해석이 각각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지만은 이제 나중에 1936년도쯤에 신지호 선생이 다시 글을 쓰면서 우리 조상들은 글을 위작한 적이 없다 라는 전제를 깔면서 천부경도 진짜가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풍긴 글이 있어요. 이렇게 해서 천부경이 1975년도 대종교의 제1경으로 들어갑니다. 좀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대종교 쪽에서는 제1경전입니다. 그 다음에 3.1신고 제2 참전개명 제3경전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대중교 경전을 보면은 내력을 적어놨어. 개연수 선생이 명산에서 발견해서 타보는 것을 대중교가 받았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자세한 것은 안 적었어요. 당공교하고 대중교하고 조금 있잖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 밝혀 상세하게 해도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저 앞에 이렇게 보면은 삼태극 여기에 새겨진 일적식급 일시무시라는 돌을 새긴 글자가 있어요. 저 석각은 언제 발견됐느냐? 발견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1905년에 명기를 해놨어. 광무 9년인가? 네. 광무 9년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하, 조선시대 말기 때 청구경이 많이 유통되고 있었구나, 이렇게 추정이 가능한 거예요. 자, 뭐 제가 자세하게는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은, 요걸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마칠게요. 우리 박종국 회장님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시면서 대스분을 명상을 찾아갔어요. 근데 못 찾았습니다. 못 찾았어요. 그런데 말이죠. 요 2020년 8월 28일 날 장군봉에서 대륙에서 본 2월 28일 날 대식본을 발굴한 후에 이제 명산에 청군이 있다는 게 전설이 내려오고 기록이도 있고 하니까 명산을 탑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작년 하반기에 찾았다라고 연락이 왔어요. 누구한테? 경제인연합회 사단법인 남북경협 경제인연합회로 연락이 왔어요. 동방영만이란 분이 아마 회장이 이사장인가 그래요. 내가 연락을 했는데 와서 좀 정리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었어요. 동방영만 영만 동방영만 내가 그러니까 2008-09년도 그 무렵에 가서 거기 저 청운당 관계자들한 이제 찾으러 그 묘향산을 단공구를 향해서 올라가다가 이 거기가 나는 한 시간이면 갈 것 거리로 계산을 해가지고 갔는데 그 올라가는 길이니까 가다 보니까 한 시간을 갔는데 반도 못 가더라고. 그래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계곡 막 거기 구곡 폭포가 있어. 거기서 야 이거 그 사람들이 그래 오늘은 도저히 갔다가 어두워지면 내려오는 것도 어려우니까 오늘 그냥 가고 다음에 팀을 만들어서 한 최소한 또 3박 4일로 4박 5일은 정해가지고 가자 이렇게 약속을 날 달래더라고. 나는 그 끝까지 가보고 싶은데 한국을 그래가지고 내려온 적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때 그 나를 같이 인도한 사람들 청우당 간부들한테 이거를 차리면 우리나라가 한민족이 세계 최고의 민족임이 아주 확실하게 증명되는 것이니까 이걸 꼭 찾으셔. 응? 그랬더니 이제 내가 이제 가다가 못 갔으니까 이제 아쉬운 소리를 하니까 자기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한동안 이제 시간이 흐른 후에 나한테 연락이 오기를 저기 샅샅이 뒤졌는데 못 찾았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나중에 다시 올 기회가 있으면 같이 찾읍시다. 팀을 만들어가지고 10명도 좋고 우리 남쪽에서 이렇게 온다면은 얼마든지 환영할 테니까 그 천구경 답사단을 구성해가지고 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온 적이 있거든. 그런데 그러면서 그 후에 나한테 연락 오기를 그 후에 내가 또 갔었나 그랬더니 찾았는데 못 찾았다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그걸 꼭 찾으라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인민대학습당이라고 그래가지고 북한에는 어마어마한 역사 연구소가 있어요. 우리나라 저기 저
독립기념관보다 더 커. 같은 그 국가에서 운영하는 같은 역사연구소가 있어. 내 거기에 한 세 번인가 내가 들어가서 뭐 거기 보려면은 뭐 며칠을 봐야 될 정도인데 그 몇 시간 가지고 보니까 그래도 막 훑어보고 막 여기저기 다 다녀봤는데 정말 거기 저 북한은 여기 남쪽에 난 그런 시설 본 게 없고 도서관이 봐도 본 거 없고 정말 역사에 대한 거는 그 한 장소에다가 그 평양 한가운데 그 인민대학습관이라는 어마어마한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다가 크게 해놨어. 고구려 때부터 저 고조선 뭐 저런 유물 같은 거 여기도 또 저 책이 있는데 그런 거를 전부 해놓고 그 연구가들이 그 안에서 모여가지고 거기서 업무 보면서 연구도 해요. 네? 그러면서 못 찾았다라고 이제 그 아쉬움을 표했는데 아마 그 팀이 발견했을 거야. 나는 그렇게 생각이 딱 드네. 저거 듣는 순간 네. 내가 간곡히 얘기했거든. 그리고 내가 이 우리 청중용 책, 우리 저 최재충 선생님이 쓴 책하고 몇 권을 좀 갖다가 꼭 김정인 위원장 주라고 그거 내가 갖다 줬어. 하여튼 자 찾았으니까. 진짜 찾았다. 먼저 우리 이제 연구하러 가면 돼요. 정말 저 어제 연락해서 온다 했는데 연락이 안 됐어. 아, 그 사람이 연락 됐구나. 네. 그 소식이 사실이네 그럼. 그러니까 온다 그랬죠. 와서 이야기 정언해달라 했거든. 아, 근데 아직 안 오셨어. 다음에 시간 되면은 제가 모실 거예요. 근데 그 저기 저 있는 곳이 박동 할아버지가 얘기하는 단군굴 그렇죠. 암벽 열평상이라면서. 그럼 단군굴이라는 게 거기 단군 모셔놓는 데인데 거기 한국 사람들 몇 사람 가기도 했고 내가 그날 거기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 근데 그 안에 열평이라면 꽤 크잖아. 열평이 엄청 크죠. 암벽이 열평이라고 굉장히 넓은 지역이기 때문에 가면 쉽게 찾을 줄 알았는데 박동 할아버지가 나한테 얘기할 때도 거기 하도 오래돼가지고 천년이랐으니까 천년이라는 세월을 누가 거기 뭐 닦아내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끼가 끼고 막 이렇게 돼가지고 딱 감춰져 있죠. 안 보이는 거를 딱 뜯어가지고 손으로 긁어가지고 해서 다 그 글씨를 확인했다고 얘기했거든. 그럼 내가 그때도 그 사람들한테 얘기했어. 그렇게 그 아내가 그렇게 오래돼가지고 다 이기가 끼고 해서 찾기가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그걸 하라고 그랬는데 처음에 단순하게 학술원 몇 명이 가가지고 찾았다는구만. 찾으니까 못 찾았다는 거야. 근데 그 안에 사실 있다는 게 확인됐다면 이거 정말 충격이야. 네,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네, 거야. 우리 박동호 선생이 저 일제 시대 때 발행된 47년도부터 이걸 들고 나가 80 그러니까 88년도에 만났는데 저걸 나한테 보여주고 저걸 나한테 전수 주시고 돌아가 있어요. 여기 안내 그 현장 소개를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단군굴 해놓고 보현사에서 약 1~2반 되는 곳에 1.5리 1.5리 되는 곳에 동쪽에 있다. 단군굴이 절벽 동굴이 이게 입구가 약 15층 그러면은 4.5m 입구가 그 다음에 저기 안쪽으로 깊이가 35층 약 10m 10.5m 정도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뭘 하냐면은 조선국 이제 낮추어서 불렸어. 조선국주 방문을 할 때도 조선국주라 했어요. 조선국 전제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바꿔야 돼 나중에. 조선국주 당군이 이곳에서 탄생했다고 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근데 탄생지는 아니고 아마 어떤 당군께서 또는 당군과 관련된 분이 수도를 한 장소가 아니냐 이제 이렇게 추정은 돼요. 그래서 최춘 선생도 이제 처음에는 당나라 가가지고 명성도 떨치고 했지만 나중에는 이제 신승이 되고자 천부경도 하고 막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신라 말기 때니까 이 국경이 허술하잖아요. 그때 명산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천부경을 자기가 봤던 전 미분 천부경을 그 당시
자기가 알고 있는 고무 자체로 바꿔가지고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만약에 이제 확인이 되면은 글자가 어떤 글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태백일사에 전해지는 글자와 어떻게 다른지 연구가 가능합니다. 제가 해독한 바에 의하면은 글자가 몇 개 다른 게 있어요. 전체적으로 내용은 큰 변함이 없습니다. 요것이 농원 천부경. 고려시대 말기 때 농원 선생이 남기셨다는 각골문 천부경이고, 글자가 좀 뭐랄까 각골 즉 배에다가 새겨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뾰족해요, 글자 자체가. 근데 요거는 둥글둥글하면서 부드러워요. 요게 골문 자체로 최춘 선생이 묘향산에다가 새긴 글자인데, 여기에 글자가 해독이 잘 안 되는 글자가 있어요. 왜냐면 도래색이다 보니까 형태가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지만은, 자, 이런 글자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요거는 뭐냐면은 글태자예요, 글태자. 예. 천부경이나 삐를 막 붙이고 태자를 붙였어. 그리고 요거는 이것을 날려 쓴 게 아니냐. 예? 그렇게 해독이 돼요.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를 날려 쓴 게 아니냐. 예술적으로. 그 다음에 요거는 요거 있죠? 응? 요렇게 쓴 거는 그림도자, 그리다는 거예요. 응? 예. 그래서 태극경도라고 새긴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합니다. 태자는 분명해요. 그러니까 난리에 서면 초석체도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 당시에 난리에 서면 많이 쓰다 보면 초석체가 되므로, 응. 그래서 태극경도가 아니냐. 왜냐? 한, 그 다음에 삼태극 이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대표적으로 그냥 태극 그렇다, 태극경이다. 천자를 태자로 표현한 게 꽤 있으니까. 그렇죠. 천자하고 대자하고 태자는 서로 통해요. 이게 다 한우를 키워. 네. 자, 이상으로 간단하게나마 천부경의 역사, 전해져 내려온 역사 확실하게는 만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경이라고 붙이시기 이전에 천부는 7만년 됐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식사를 모시고 해야 되는데요. 아유, 괜찮아. 그래서 아니, 괜찮아. 식사만. 아유, 아니, 식사. 아, 저기 샀다며. 여기 우리 강아지가 어린이에 우리 옷을 빨리 먹는 것 같아. 지금 4시인데 아니 4시인데 말이야. 네. 우리가 김밥을 싸온 게 있는데 여기서 나눠 먹으면 어떨까? 그렇죠 뭐. 네? 지금 우리 저기 탁신사 탁신아. 아빠 머리 그 하세요. 단문고는 이게 이거를 다 사람들이 단문고라고 단문고는 여기 거라고 하는데 이거는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아니, 나중에 진 단군사라고 지은 거가 우체실에서 가짜 단군부를 만들어 놨다고 그렇게 애들 얘기하거든. 그 파괴시킬 것 같아서 그거를 위장 감췄어요. 이게 언제 만든 거예요? 요거가 2003년인가 4년도에 5년이야? 그때 우리 뭔데? 김수성이가 이게 단군 그 능에 있던 옛날에 전에 내놓은 그 자리에다 단군동을 세운 거예요. 제 친구들이 레이저에 그 여기 좀 나가는 게 엄마 지내다가 천국이 왜 오셔서 왔어요? 그래 이거 소년 아니야? 네? 소년 여기서 박순천 아 이거 사고라는 말 아, 지금? 아, 지금 출발한다고? 여기 발을 뺐어요. 알았어요. 아, 그러면 몇 분쯤 올 건가? 오케이, 알았어요. 또 와요. 또 와요. 이재훈이? 이재훈이 돌아갔지. 그렇게 돌아가시다 그래. 나하고 같이 식구 하고 양성구 아, 몰라 그 하나 그대로 그때 친했잖아 그래 그래 내가 친했지 이것이 새로운 인연, 홍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하나.
그거를 잠시나마 얘들이 버리고 어? 그냥 뭐야 공산주의에 그냥 빠져서 그 원죄는 있어도 지금은 그걸 갖고 있는데 그거를 말고 함께 해서 우리끼리는 싸우지 마. 우리 공연에서 시연을 하다가 그러더니 입술을 보여 나는
한 키로 위로 올라가면 끝나는 인디아는 내가 50cm도 못하면 무슨 580cm 눈을 까맣다 떠라고 눈을 까맣다 떠니까 하늘을 그리워야지 그리고 한 시간 반정을 내렸는데 그것도 좀 신기한 그런 생각이 많았어 마지막 질문에서 이번 예식장을 하려고 지금 이번 예식장을 기억을 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이분은 이혼을 하는 예식장? 이혼하고 같이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 이혼 예식장 이혼식장 그래서 이혼 예식장 이혼 예식장 하면 평생 해봐야 한 명 안 오릅니다 어렸습니까? 이혼한테 누가 예수님을 이혼식을 안 했습니까? 이혼은 왜냐면 명동에 그러면 아니 좌판을 다 보고 나오면 만문에다 한 달 후에는 몇십 개로 기억이 안 나요 여기는 왜 이런 분들도 기억이 안 나요 그러나 이혼 예식장은 아마 평생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혼 예식장에서도 딱 보고 하는 거 맞아요 옆에 절대 이혼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드립니다 그래서 좌측에는 제 결합을 하루 주선하는 곳 양쪽 해만 어디서 와서 도시에서 만드느냐 아니 우리나라 사람이 결혼을 결혼하고 살면서 우연세가 내본 사람은 거의 없다고 저도 생각해요. 나는 이제 지금 집에 연결 같으니까 50만 4년 전에 내가 죽음을 맛봤어요. 나는 그 정도로 몸이 정도라고 120kg를 받았어요. 근데 장기를 55년 전에 55kg를 받았어요. 나는 도대체 이 세상에 어디에 네, 오늘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딱 나왔어요 그때 사실 오늘도 하면 맨날 그 생활을 매일 하는데 마지막 할 일이 별로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아까 이혼 예식장을 만들어서 사람들하고 순수한 진짜 내가 생각하기에 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은 진실이고 진솔이거든 우리가 누가 이제 뭐 돈 벌러 온 거 아니잖아요, 이 세상은. 그렇지. 가져가는 것도. 그래. 돈 벌러 와가지고 아무것도, 이제 뭔지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그렇게 가지고 가는 거다든지. 난 이걸 써가지고, 그런 생각 최근에 그, 거의 좋은 생이 되는, 많은 사람들이 많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하고, 그런 사람을 아우지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고, 돈에 미치고 있고, 돈을 와도 또 주세요. 그냥 명예에 미치고 있고, 그렇게 하지 않다고, 좀 이제 무슨 정치가 좋은 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도.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이런 걸 그야말로 하늘이 좋은데, 하늘이 어디서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하늘의 말씀을
공짜를 치고는 서울시연 정거에 사람 나밖에 없어요. 특히 다치면 나만 뭐가 그런 사람이 언제 정신합니다. 나는 떨리면서 전화해서 나는 노래 보고 가수 친구를 했는데 그걸 제 마음대로 끌어내서 강남 소년 한번 하고 서울시연 한번 하고 하고 선임을 열어서 대천들
양력계 천자나 음력계 천자들이 10월 한 달 동안 있어서 10월 동안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어설프게 해놨어. 오늘 우리 선생님까지 오셨어요. 아예 다 찍어주세요. 가료집도 채 못 만들었어요. 지금 만들어서 저 이달 말쯤 27일 날 약간 저 강연에 간단한 강연에 하려고 해서 능력해진 걸 여기 중요한 오늘 현장 파고를 한번 볼 수 있어요. 조금 이해가 있지만 이거 여기다가 그 이거 15초랑 이 간단한 연락만 들어오는 거 아니고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 여기는 연락 자리구나. 네 여기 연락 자리. 여기를 여기 전자를 보니까 자료 찾아가지 않나요? 이거는 가져가지고 근데 자료 책자는 여기다가 저 신청을 하면은 복사를 해서 보내드리는 거예요. 강주에서 행사를 많이 하시는데 서울까지 오셔서 완전히 개인 사기로 강주? 강주 운나온 약통구 오늘 왜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그걸 안 했던 게 못해도 돼요 보니까 그쪽도 어려워요. 그때 보니까 그냥 그런 시간에 애도 열심히 안 하고 자기 형태 했는데 그래서 내년 거예요? 네. 내년 거.
Thank you.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둘째, 농구님은 직접 스키타가 다른데라. 내가 해봐야 Thank you.
저거니까 뭐 형이 좀 아이고 그래 누가 따라가 그냥
그래라. 한다 내장 해. 그래 언니야 나 주사 연락 해. 그래. 예 그래요. 예. 같이 가. 갑시다. 예.